Times. 네, 개인 수입 말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이 세월에 참 한 줄기 빛 같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오르는 이 시기에 네. 이 시대에 역행하는 사장님의 행보를 볼 수 있는 오늘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미쳤어요를 저희가 주로 이제 40%가 넘는 할인율에다가 예,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데 50%가 넘으면은 이제 약간 그때부터는 사장님이 미쳤어요를 좀 넘어가서 이거 장물 아니야? 장물 특집. 다음 시리즈는 뭐 사장님이 구속됐어요. 사장님이 없어졌어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40%가 넘어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인 영역의 친구들이 있고요. 그거보다 사장님이 더 마음을 먹고 50을 넘겨버린 네 사장님이 없어졌어요. 네, 구속되기 직전입니다. 네, 사장님이 직전이에요. 시리즈가 두 개가 지금. 그래서 오늘 다섯 대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그 기존에 썼던 이 세대는 이미 최근에 스쿼드 리바이벌을 했었고 스쿼드를 한번 다 했었고 그리고 이거 참 이쁘네요. 네, 기존에 일단 그 들어와 있었던 그 가격이 있어서 사장님이 내리고 내린 게 42%인데 42%? 이건 애초에 내리려고 받은 거라 아하. 물량을 좀 많이 받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할인율 적용이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요 모델들은 지금 52%의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전부 다 157만원인데 이 기존에 이미 있었던 친구들은 157만원에 42%의 할인율이 적용된 89만 9천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왜 할인율을 42, 52로 했냐, 42로 해야 숫자가 예쁘게 89만 9천원으로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은 보통 40% 50% 이렇게 퍼센티지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 할인된 가격에 맞춰서 퍼센티지를 조정을 하죠. 네. 그래서 157만원에 89만 9천원. 왜냐하면은 거의 한 160만원 느낌인데 80만원이면 반값이 된 거잖아요 느낌이. 사장님이 요런 장난질을 좋아하죠. 네. 그래서 여기 52%는 157만원에 52% 할인이 적용돼서 74만 9천원입니다. 이건 모르겠어. 리얼 이거는 정말 반값 아래죠.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앞에 자리만 놓고 보면 15에서 7이니까 반값보다도 더 밑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게 너무 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50%의 할인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없던 수요를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렇죠. 저희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이 있다, 그게 뭐든 일단 사시면 됩니다. 네. 그게 뭐 기타가 아니고 그냥 뭐 생필품이든 뭐 마트에서 파는 뭐든 원래 가격이 50%로 준다 그럼 네. 일단 사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없던 수요도 창출하는 50%의 할인율이 오늘 두 대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없던 수요를 창출하는 정도는 아니죠. 42% 약간 원래부터 좀 생각이 있었던 거를 확신을 갖게 하는 네,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건 실제로 저희가 뭐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진짜 띄어다 팔아도 될 정도가 50%인 거예요. 네. 자, 5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는 건 아나콘다 버스트하고 버밀리언 버스트입니다. 저기 있는 선생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 게 저 위에 녹색 멋있게 물방울무늬처럼 녹색이 들어가 있는 아나콘다 버스트 모델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버밀리언 버스트 모델입니다. 그것도 이쁘네요. 네, 이 버밀리언이라는 색상이, 이 버밀리언이 그 이제 업체마다 또 컬러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버밀리온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빨간색과 레드와 오렌지를 섞어놓은 색상을 버밀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황색이라고 하면은 네. 가장 가까울 네. 거예요. 근데 이건 주황색보다는 사실 되게 자주색에 네. 가깝잖아요. 자색이 가깝죠. 핏빛인데. 네. 그래서 좀 핏빛에 가깝죠. 약간 석류 색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버밀리온하고는 조금 다른 색상인데, 어차피 버밀리온이라는 그 색감 자체는 이제 뭐 업체마다 조금 다르니까 네. 이 정도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주황색보다는 말씀드렸던 석류색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투명한 와인색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52%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거 두 개가 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나콘다 버스트는 3.58kg고 버밀리언 버스트는 4.03kg예요. 네. 같은 모델인데 체급 차이가 3.5에서 4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네. 뽑기 운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 들었는데 야 이거 척추에 안 좋겠는데 하면 이제 좀 운이 없으신 거고, 생각보다 슥 들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운이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거 하나 사시고 무거운 거 하나 사갖고 무거운 건 팔고 가벼운 건 치고. 그러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괜찮네. 가벼운 걸 쓰기 위한 네, 그런 전략도 가능한 네. 그런 가격대. 그리고 뒤쪽에 있는 색상들은 저쪽에서부터 네. 저쪽이 이제
노벰버 버스트입니다. 노벰버. 노벰버 버스트. 불타는 11월. 네. 네, 불타는 11월이고요. 노벰버 레인을 쳤나 봐요, 그리고. 그렇죠. 이쪽이 가장 인기가 많은 네. 네, 골드탑. 골드탑. 사실 골드탑인데 색상 거의 올리브에 가까운 네. 네, 골드탑 모델 가장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에피타이트 버스트. 에피타이트가 난 식욕 폭발. 예, 식욕 폭발. 정말 식욕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야, 색상. 너무 네. 맛있게 생겼어요. 식욕 폭발. 금 폭발. 금 폭발. 11월 폭발. 폭발. 네. 네. 여기는 뱀 주황 폭발, 뱀 폭발, 뱀 폭발. 네, 뭐 그렇습니다. 전부 다 폭발하는 그런 색상들 이렇게 다섯 대를 모아봤고요. 어차피 오늘은 뭐 저희가 뭐 스커드를 드릴 것도 아니고 뭐 사운드를 반주에 묻혀서 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슬래시 사운드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슬래시 팬들에게 그냥 여러분들 디자인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다섯 대를 그냥 갖고 앉았고요. 중간에 사운드 간단하게 모니터 한번 해드릴 거예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나콘다 버스트, 버밀리온 버스트를 기준으로 스펙을 측정을 했고요. 전장은 전부 다 다섯 대다 101cm입니다. 무게는 3.5kg에서 4kg 정도 네, 베리에이션이 있고요. 두께는 48에 52 조감이 나옵니다. 12프레트 뚫레는 81mm, 이거는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고요. 네, 네. 탑은 카브드 하드 메이플 캡 AAA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네. 들어가 있고요. 골드 탑은 그냥 메이플이 올라가 있어요. 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마호가니 4개 슬래시 커스텀 C쉐입 4개입니다. 네. 커스텀 빈티지 디럭스 에피폰 그린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43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럴의 지판 공결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커스텀 프로버커 알리코 픽업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톤 튜너매틱, 그리고 스탑바 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드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하드 케이스가 지금 15만 원 상당이에요. 네. 그러면 74만 9천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59만 9천 원. 네. 기타 가격이 거의 60 언더다. 야. 이게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작물이니까 가능하겠죠. 사장님이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기존에 했던 것들을 또 정보를 찾아보면 오늘은 뭐 이런 것들이 리뷰의 주요 컨텐츠가 되겠네요. 에피타이트. 아까 그 이펙트 수입하시는 분이 잠깐 올라왔었는데. 네네. 검찰청에서 온 줄 알았어요. 코트를 입고 있어. 아, 코트 입고. 약간 이런 종이 상자 들고 나가면 딱인데. 아, 저기 그 미팩도 종이 상자를 들고 나. 아, 그럼 이렇게 또 이렇게 들고 나갔어? 깜짝 놀랐어. 아, 사장님 압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네, 에피타이트 버스트 이쪽에 있는 거죠. 에피타이트 네. 버스트는 그때 75.5가 나왔는데요. 점수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한 줄평 봐. 합법적 마약 에피폰이래. 다시 오라 그래 검찰. 버즈가 지금 문제가 좀 있어. 에피폰 네. 그럼 뭐 히로뽕 이거 먼저 생각나죠. 그렇죠. 에피뽕, 히로뽕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합법적 마약 에피폰, 네. 식욕 폭발 레스퍼 이렇게 드렸는데 2618, 1617, 2517, 1616이었는데 이게 지금 123만 3천 원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89만 9천 원이니까 봐봐. 40만 원. 네, 40 거의 지금 40까지는 아니고 30? 10만 원, 33만 4천 원. 차이가 나는데도 네. 가성비가 그렇죠. 그런데 18, 17이었다면 지금은 당연히 20이죠. 네. 물론 오늘 이거를 스쿼드를 할 건 아니에요. 자, 에피타이트 버스트가 네 전부 다 가성비는 뭐 20인 거죠. 75.5 나왔고요. 그리고 노벰버 버스트 저쪽 11월 폭발 네. 저게 75점이 나왔습니다. 합법적 약물도 중독됩니다. 11월입니다. 노벰버 버스트 사세요. 뭐 이런 한 줄평을 들어서 작년 11월이었군요. 네, 바로. 네, 그리고 스탠다드 골드탑 모델도 역시 123만 3천 원이었는데 역시 골탑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76점. 클린톤은 가볍고 게인톤은 앙칼짐. 의외로 클린톤도 마음을 훔쳐가네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다 마약이고 훔치고 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기타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이 색상이 예전에 슬래시 그 골드탑을 네. 예전에 그 깁슨으로 했었어요. 네. 깁슨에서 했었을 때 348만원짜리 이게 75.5. 그래도 네. 사운드가 올라와서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이게 30, 31 이렇게 되고 가성비는 14, 14로 떨어지니까. 네, 그 다음에 노벤버 버스트가 39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98.5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에피타이트 버스트 390만원 이것도 98.5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노벤버 버스트, 에피타이트 버스트, 골드탑 이런 거는 깁슨으로도 뭐, 저희가 USA로도 다 했네요. 했었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이 버밀리온 버스트하고 이 앱 여기
예, 밴 아나콘다. 네.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쿠스틱 기타에서 저희가 이미 본 색상입니다. 일렉에서 본 색상은 아니고 그거 어쿠스틱 그죠? 버밀리온 버스트에서 네. 슬래시 J45에 이 버밀리온 버스트가 있었어요. 400만 원짜리. 이게 몸 좋은 마호가니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8.5, 9.0 이렇게 나왔었고요. 오. 예전에 동일한 완전히 동일한 저 아나콘다 버스트는 없었는데 이구아나 버스트가 있었어요. 예. SJ200 이구아나 버스트 그리고 뭐 스네이크 바이트 이런 모델들이 예. 있었는데 이구아나 버스트가 또 8.0, 8.0 오. 그때도 이제 아나콘다 버스트를 얘기를 말고 이구아나 버스트를 했잖아요. 예. 뱀보다는 이구아나가 기르기 편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하지만 뱀을 기르기엔 좀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은 뱀입니다. 아나콘다 버스트입니다. 자, 요렇게 아나콘다 버스트하고 버밀리온 버스트는 52%,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에피타이트 버스트, 노베버 버스트, 골드탑은 42%. 자, 오늘 대표 선수로 아나콘다 버스트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프론트 픽업이고요, 팬더 앰프고요. 야, 좋다. 이거 좋. 자, 여러분 지금 할인 가격이 59만 9천원짜리 기타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59만원이면 옛날 우노보다 싼 거잖아. 우노 레스폴보다. 자,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좋다. 굿. 자, 듀얼리스트고요. 오우 좋다. 레드락. 레드락. 어우 좋다 이거. 어우 좋습니다. 어우 이거. 이야, 웰컴 투 더 스위트 차일드 오브 마인. 어 이거 뿜어주는 힘이 있네요. 마샬 게인인데요. 어우. 이게 그 확실히 정말 레스폴의 어떤 슬래시 레스폴의 그 사운드 있잖아요. 네. 네, 그 반가운 소리. 네, 찢어질 듯한.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힘 있는 근육 사운드. 야, 아, 너무 반갑습니다. 호라스도 한번 넣어보고 쳐볼게요. 아, 진짜 좋다. 힘이 너무 세고 코러스가 잘 안 들리네. 진짜 너무 근육이야.
굿. 아,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나이대 세대는 그 깁슨의 어떤 레스폴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슬래쉬를 보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랄까 이 슬래쉬 레스폴이라는 거는 어떤 레스폴의 팬들,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음악들을 사랑했던 그 뭔가 향수를 네.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장용 아이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 맞아요. 저도 아까 한 네. 70만 원을 했어요. 한 대 그냥 기념품으로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 들 네. 만큼 이게 굉장히 그냥 갖고 싶은 굿즈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탁 슬래시 마크도 있고요. 그렇죠. 저기에 지금 하드 케이스에도 저기 네, 슬래시 마크가 딱 있어서 이거는 정말 어떤 그냥 팬심으로 사갈 만한 굿즈라는 어, 생각도 듭니다. 다 있구나. 네, 그래서 74만 9천 원, 89만 9천 원 요즘 같이 정말 가격이 뭐 조금 몇 달 지나면 1,200만 원 올라오는 게 우스운 이런 시대에 절반으로 가격을 쳐내려는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행복. 야. 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곧 진짜. 없어질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오늘 슬래시 레스폴 스탠다드 우리도 사장님이 뭐 이상한 건 다 버려. 다 버릴까요 네, 이제? 네, 압수수색 들어오면 거의 잡아. 장부 같은 건 일단 다 버려. 버려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레스폴 슬래시 레스폴 스탠다드 다섯 대를 모아서 42% 52% 섞어서 아, 좋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같이 진행해 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그게 어떤 품목이 됐든 간에 지금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오르고만 있는 이 시기에 단비 같은 네. 이런 할인 행사 시리즈를 애호박이 3,000원이니까 아유박 1,000원 하던 게 또 이런 할인 행사 가지고 올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부터 지름평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뭐 만약에 스쿼트를 줬다 그러면 뭐 가성비는 20이겠고요 뭐 사운드는 한 30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 뿜어주는 힘 때문에 오랜만에 놀랬네요 그거 참. 그래서 그 10점 만점제로 돌아갔으면 뭐 10점 받았을 거거든요. 뭐 함줄평 아니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낮은 가격이 깡패입니다. 네, 낮은 가격이 깡패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름평 드릴게요. 기타 못 치는 분들도 사세요. 이렇게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네. 기념품으로 네. 좋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좋고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이런 색상들 굉장히 이거랑 이거랑 사실 되게 크리스마스 컬러네. 그러네, 맞아요. 이렇게 예. 야, 여러분 이거 두 개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예,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딱 세워놓고 여기다 전구 딱 걸어놓고.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아나콘다 버밀리오는 사실은 크리스마스 트리 세트였다. 아, 그, 그렇죠. 이렇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은 슬래시 스탠다드로. 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줄 평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또 반가운 할인 행사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